동굴 탐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다녀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석 폭포가 있던 화암동굴과 같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동굴입니다. 백룡동굴은 지금까지와의 동굴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동굴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탐험복과 안전모를 착용해서 들어가는데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하면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룡동굴은 절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동굴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입장하기 전에 백룡동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룡동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예, 국가유산이고 천연기념물 동굴로 동굴입니다. 1979년도 2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요.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뭐 동굴 생성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등등의 동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제재를 하고 퇴굴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자, 이게 이제 저희 백룡동굴 지도고요. 백룡동굴은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총 4구역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약 2km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 A구역 왕복 1.4km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올 거예요. 나머지 B, C, D 같은 경우에는 동굴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이 A구역을 개방함으로써 여기가 얼마나 훼손됐고 망가졌는지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둬야 돼요. 동굴을 개방하려면. 그래서 여기 B, C, D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예, 보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룡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닫아주십시오. 멧돼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멧돼지요? 네. 정말 조명이 없어서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것은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돌, 우리나라의 남방, 아~ 네, 전통 남방 중 온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궁이가 있고요. 여기서 불을 피우면 이 바닥면 밑으로 뜨거운 열기랑 연기가 지나가는 고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하게 데우고 여기가 이제 그 연기가 빠져나가는 불통이 되겠습니다. 먼저 탐험을 떠난 탐험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룡동굴은 1일 240명으로 하루 입장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하시거나 사전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장이 갑자기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머리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네, 주의하면서 천천히 이동할게요. 여기서 저희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 튀어나온 돌들이에요. 이 돌들의 어깨랑 목걸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굴에 들어왔을 때 와 이 동굴 경관이 너무너무 멋진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바로 동굴에 살아있는 형성물이라고 해서 동굴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따라 흐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석이라는 동굴 생성물이고요. 바닥을 보면 마치 남해 다랑이 또는 개다시놈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박두들 휴자를 써서 휴석이라고 하는 동굴 생성물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동굴 생성물인데 영문 이름이 소다 스트로버예요. 마치 생긴 게 빨대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국말로는 종류간이라는 동굴 생성물입니다. 저희 바닷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생기듯이 지금 요 맺혀있는 물방울이 증발을 하게 되면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동굴 생성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빈 종류간을 만들고요. 지금 저 맺혀있는 물방울 저기에 물이 더 공급량이 많아지면 표면을 따라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이 종류관이 점점 당근 모양으로 바뀝니다.
고드름처럼 바뀌어요. 그걸 한 번쯤 들어봤을 종류석이라고 하는 동굴 생성물이에요. 아, 종류석. 네. 그래서 종류석, 종류관에서 떨어진 물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란 얘를 석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종류석이랑 석순이 사랑을 이루어요. 그러면 큰 기둥을 만드는데 그거를 석주라고 합니다. 석주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굽기 따라 한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가면 이게 석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희가 통과해야 될 그 통로 모습인데 일명 초등학생 애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명 악마의 아버지라고. 악마의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악마의 목젖이 있고 위에 이빨이 막 있는데 윗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피들이 막 묻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머리를 많이 붙였기 위해서.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따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석이라는 동물 생성물인데 여기에 코끼리도 있고요. 올빼미 뒷모습이 있어요. 올빼미 뒷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코끼리는 여기 눈. 아. 코끼리 머리 위에 올빼미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막 거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들어온 이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인데 석회암이 과거에 열대나 아열대 속에서 살고 있던 조개, 산호 등이 죽어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10m 구간을 구부정한 할아버지처럼 걷는 자세, 그 다음에 완전히 앉아서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개방 구간의 3분의 1까지 오신 거고요. 아. 여기는 실은 과거 주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천장 보시면 낙서도 막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사람들이 들락달락 했을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백령동굴이라는 이름이. 근데 백령동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 요 앞에 보니까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정옥령 마을의 두 형제분들이 그 통로를 넓혀요. 그리고 그 넓혀진 통로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오, 진정한 백령동굴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다. 그래서 1979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자체가 백운산이라는 백대 명산에 있어서 밑에 있어서 백운산의 백자 그리고 아까 그 마을 두 형제분의 용자 돌림자를 따서 백룡동굴이 된 겁니다. 토복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벽면을 따라 흐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네, 커튼이라는 네, 동굴 생성물이고 이 커튼 중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삼겹살처럼 띠를 보이는 것을 따로 베이컨 시트라고도 합니다. 일명 삽과석순이라고 하는 백령동굴의 트레이드마크인 생성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위에를 딱 이렇게 보면 마치 여자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 그러네요. 네, 그렇게 닮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삽과신 건 알겠는데 그럼 사람 얼굴을 한 번쯤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사람 얼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눈, 코, 입. 사람 얼굴이 그래서 삽과석순이라고 하는 백령동굴의 트레이드. 다양한 모양과 재미난 이야기들 그리고 탐험하는 기분을 내주는 통로들이 많네요. 저희 동굴 통로가 좀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이랑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아까 계곡을 통과했을 때는 아기였잖아요. 네. 지금 한 4살 정도 됐어요. 이제 저희가 무릎으로 아장아장 여기를 통과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닮았다고 해서 근데 오르간이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피아노라고 하는데 일명 피아노 종류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종류석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아까 빨대같이나 생긴 종류관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여서 속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퉁퉁퉁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곰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제 기분에 선생님 보여주겠다고 퉁퉁 붙였다가 얘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이 어떤 사이? 아, 네, 어색한 사이 되는 거예요. 네, 문화재보호법. 아, 지금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종류석이 이렇게 자랐고요. 석선이 자랐고 두 개가 만나 석주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종류석이랑 이 석선이 서로 만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종류간이 1년에 얼마씩 자라느냐? 보니 평균적으로 0.05mm씩 자라요. 0.05. 그럼 얘 둘이 만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동굴 생성물 전부다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야지만 만들어진 자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져서 훼손시키거나 부러뜨리거나 이러면 그 시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굴에 갔을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안전하게 생성물 보호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통장으로 보시면 동료석도 이렇게 있고요. 아니라다 보니까 동료석에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석순이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석순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하나는 막대기처럼 이렇게 자랐고요. 또 하나는 원골형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 이유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 그 다음에 속도 등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에서 자라는 석순의 모양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이쪽으로 지나갈게요. 소망의 탑이라고 불러요. 소망의 탑. 예, 여기서 소원을 빌었는데 노또맞은 분이 계셨어요. 어. 예, 그때부터 저희가 소망의 탑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소원 빌 시간을 줘요. 한 5초 정도. 우리 선생님도 한번 소원 한번 빌십시오. 네. 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신의 손이라고 하는 저희. 여기에서 여름 되면 물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 신의 손이냐? 얘가 사람의 손등처럼 닮았다고 해서 일명 신의 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굴 생성물 이름은 유석형 종류석이에요. 유석형. 네, 네, 종류석. 여기 뒤에 그림자 보이시죠? 네. 여기, 이게 마치 자식을 기다리는, 네, 어머니의 서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 선물을 줬냐? 자, 보시면 여기에 어머니 머리 꽂으시라고 비녀를 비녀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개방 구간의 끝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백룡동굴 개방 구간의 끝인 낙방 강정입니다. 제일 넓은 구간이고요. 저희가 여기 계단 따라 올라갈게요. 왕복 코스이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백룡동굴 탐험이 끝이 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백룡동굴의 협조를 받아 촬영까지 하여 탐험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약 2시간가량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다른 동굴과는 다르게 직접 들어가기 힘든 통로를 지나가면서 온전히 보존된 아름다운 동굴 안을 탐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동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백룡동굴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